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7년까지도 2%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.5%에서 2.3%로 내리고 내년 전망치는 3.2%에서 2.2%로 1%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. 2017년 성장률 전망치도 2.9%로 제시하면서 한국의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한국 수출의 성장 엔진이 꺼졌다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.